야.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뜨거워. 오케이. 리사 씨,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사입니다. 다시 네. 할게요. 길게 해주세요. 블링크 안녕 리사예요. 어린 새로운 아니죠? 새로운 스타일로 돌아온 리사 해줘요. 나 리사야. 뭐죠? 세 가지로 인사를 했어요. 멋있어요. 다음은 정가 너무 부담스러운 인사인데.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아니요. 엔지. 아까 못 보셨어요? 더 간결하게. 더. 안녕. 나 제니. 하이파이브? 네, 리사한테 배웠어요. 안 좋은 거 배웠네. 뾰로롱. 아직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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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직도 뾰로롱 시대에 있었구나. 안녕? 지수야. 아, 무슨 약간 우리 약간 공주 그런 풍으로 가는 건가요? 나도 저도 지금 공주가 이래.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 컨셉처럼 얘기해줘, 그럼. 완전? 네. 첫 번째 인사부터? 머리가 꼈어요. 네, 꼈습니다. 컨셉처럼 이렇게 해줄게요, 잠깐만요. 블링크 안녕. 어머나. 어머나. 이거 무슨 인주죠? 무슨 컨셉이죠? 선생님이야저 나올 것 같은데. 블링크 안녕. 안녕. 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블링크 로제입니다. 네, 블링크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드디어 새 앨범 Kill This Love로 돌아왔습니다. 감동. 아, 이게 얼마 만에 컴백인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12시가 되기 전까지 많은 스포일러를 준비했으니까 네.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174만, 아 에? 아니죠? 곳에 올랐어요. 182만 뷰, 하트 수 1억! 와! 우리 블링크 네. 한 시간 뒤에 저희 발매되는 Kill This Love 전 세계 블링크들과 함께 기다려 볼까요? 네, 그러면은 먼저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블링크한테 알려주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리사 씨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뭐야 이게 허세 머리 길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살짝 시간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멋있네. 아, 그 다음, 제니 언니. 벌써요? 네. 벌써. 아, 저는 열심히 연습하셨나봐요. 최근에. 네, 저희 최근에 아시아 투어도 멋있게 마무리하고 왔고요. 네. 자, 최근 한 달은 거의 쉬는 날 없이 광고 촬영, 화보 촬영, 연습, 녹음, 녹음, 뮤비. 네. 와,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뭐 했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블링크가. 제가 좀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다 공개가 될 거니까, 블링크,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느낌. 정말. 그리고 저희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블랙핑크가 블링크의 사랑에 힘을 받아 브이라이브 구독자가 벌써 540! 5만 명이 넘었고 와우. 2018 V 글로벌 탑 10에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리사 씨 한마디 하세요. 네, 블링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네, 탑10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정말 VM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5만 팔로워 달성 기념으로 5만이요? 아, 500만! 블링크 499만 495만 블링크 어디 갔어요? 블링크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네, 그리고 500만 팔로워 네. 달성 기념으로 특별한 그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2시가 되기 전까지 첫 번째 코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사 씨. 네. 어떤 코너인지 얘기만 해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첫 번째 코너는 바로 Piece of Cutest Love. 네, 이번 앨범에 대한 스포가 담겨 있는 작품을 하나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아, 안 그래도 세트를 보니까 되게 미술관스럽고 되게 그치? 멋있는데 네. 첫 번째 작품은 뭘까요? 어느 쪽일까요? 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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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죠? 네. 저희 타이틀곡을 대표하는 그렇네요. 제가 너무 집중을 했어요. 저 세트에. 저희 타이틀곡을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저희가 당당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죠, 리사 씨? 아, 이거 너무 슬픈데? 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해보세요. 네, 하세요. 네, 일단 그 티저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딱 바로 인트로 부분에 나왔던 굉장히 멋진 세트입니다. 점점점점점점 이게 스포였구나. 네, 뭔가 사진만 봐도 강렬하고 이때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진짜 와 이건 세다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의 세트인 것 같은데 세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번 타이틀곡 로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Kill This Love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강한 비트랑 브라스 소리에 정말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랩과 보컬이 담긴 멋진 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많이 또 기대해주세요. 뭔가 가사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Kill This Love만 갖고 나왔잖아요. 뭔가 사랑을 죽이자 같지만 그 사실 그 사랑, Kill This Love에 들어간 러브는 뭔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느낀 슬프고 아프고 그런 안 좋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사랑을 잡으러 가는 거죠, 블랙핑크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런 재밌는 나약한 사랑을 잡으러 가는 그런 뜻도 담겨 있으니까요. 가사도 이렇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니 씨가 Kill This Love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 한 줄. 한 줄? No, 두 줄. 네. Only 한 줄. 저는, 제 파트의 한 줄인데요. 해볼게요. 네. 가사만 얘기할게요. 네. 음도 하지 말고, 그냥 정색. 네. 그냥 진짜. 그냥 약간 말 고딕체로 한 번. 네. 미칠 듯한 하이. The end, better, 야는 price. 라는 뜻이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서로만 보고 뭔가 막 너무 좋잖아요. 막 좋은 그런 사랑만 눈앞에 있지만 그 뒤에 알고 보면 그 값이 따른다 이런 뜻이죠. 뭔가 어울리지 않나요 노래와? 네 골라봤습니다. 잘 고르셨네요. 박수! 박수! 이렇게 가사만 알려주면은 블링크가 아 이게 뭐야 이게 스포 한다고 방송 봤는데 12시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리사 씨가 한번 킬링 안무를 제가 리사가 오늘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 코러스 파트에서요 킬링 안무가 있는데요 딱 Let's kill this boom. 이거는 저희 그 티저에도 나온 장면이잖아요. 정확히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멋있게 정색. Let's kil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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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Kill This Love 했어 리사. Oh no. 괜찮아? 괜찮아? 다시 너무 몰입했어. 너무 몰입했어. 또 분량을 만든 거 아니죠 리사 씨? Let's kill this love. 와. 아 뭔가 뚜두뚜두해서 저희가 총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총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아직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냥 대포로 쏠 거면 제대로 쏘자. 제대로.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카리스마 있게 대포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반응 중에요. 네. 해줘. 언니가 이거요. 언니 이거예요. You guys look gorgeous. 아 저희가.
저희가 빠져 있는 단어였는데. 네, so gorgeous. 아, 감사합니다. Oh, thank you. 네, 그리고 이번 저희 앨범 Kill This Love에 다른 곡들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Wow, yeah. 아, 여기까지. 네. 제 맞아, 맞아. 저희가 새로운 곡 4곡과 이제 뚜두뚜두 리믹스 네. 곡을 1곡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제 팬분들이 너무너무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소개해볼까요? 서브타이틀 곡이 Don't Know What to Do는 어떤 곡이죠? Don't know what to do는 네, 네. 리사 씨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리사 씨 해보세요. 자신 있잖아요. 세련된 멜로디와 아, 뭘 찾고 계신 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해주세요. 네. 아세요? 제니 찬스? 아니요, 거부하시고 본인이 하신대요. 거부했으니까 두 곡 소개해요. 네, 해보세요. 약간 그 되게 새로운 멜로디랑 되게 저희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던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뭔가 손으로 표현, 역시 표현력이 그리고 네. 사시네요. 애절한 가사가 네. 네. 어울리는 곡. 네. 어울리는 곡. 마무리는 아이고. 이렇게. 아. 네. 맞아요. Don't Know What To Do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비트와 달리 뒤에서 이렇게 덩 터지는 폭발적인. 너무 많은 스포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떡해. 근데 또 갑자기 잠잠해지고 또 펑 터져요. 정말 살짝 할 수 없는 그런. 네. 아니, 아무도 생각지, 이런 노래가 가능해? 이런 전개가? 아, 네네. 아, 그렇게 TMI. 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제... 곡이면 지수 씨가 네. 또 한 줄 뽑아보세요. 좋아하는 가사. don't know what to do. 아, 뭐야!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으면은 들어요. 다들 이 가사를 뽑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계속 똑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뭐가 감사하셨다는 거지,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리사 씨. 네. 저랑 같은 마음이어서 아, 감사한 네. 거예요. 네. 아. 네, 다음은 로제 씨가 Don't know what to do 안무를 조금 보여줄 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일어나야 포인트 안무. 아, 네네. 아, 여기서 해야 될까요? 네. 네. 그 Don't know what to do 후렴 부분에서요. 그 Don't know what to do를 부를 때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굉장히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Don't know what to do의 뜻도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까? 네. Don't know what to do라는 뜻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곡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텐데 대충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W를 만들어요. What?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생각도 못했어. What to do? 알고 있었어. 원래? What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코야. 아이코야. 여기까지. What to do? 여기까지. 음은 모르실 거예요. 블링크가 이번 안무 어렵나요? 벌써 따라할 준비 되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할 때 네. 저희 앞에 있는 블링크 분들이 꼭 손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뼈를 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뼈를 들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뿅. 자리를 잡으세요. 일단 다들 안 부딪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자리를 네. 이렇게 같이 잡아도 네. 돼요. 이렇게 딱 안 부딪힐 정도로 블링크가 있다면 같이 그 들고 이렇게 안돼 좋아 좋아.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Don't know what. Don't know what to do. 방지용이구나. 네. 전혀 모르시죠. 저희가 최대한 줄여가면서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큼만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데요. 블링크 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지 한번 채팅방을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저 안 그래도 아까부터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300만 뷰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와. 근데 제가 하트 좀... 수는 1.6억. 1.6억. 네, 1.6억. 와.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노래 불러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곡이 별로 기대가 안 될까봐 좀 걱정되는데요. 아니야, 채영 너가 부르면 어떤 곡이든 아 정말요? 그럼 Don't know what to do 아닌가? 아닌가? 댓글 네. 볼까? 네, 댓글을 본데 되게 영어 댓글을 달아주는 인터내셔널 팬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Oh, love you all. I'm streaming for you. Love you, Jenny. 지수야, 아프지 말고 계속 건강해야 해. 우리가 어디 갔지?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줄게. 어, 제 거는 감동. 태양아, 와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데 민망해서 못 읽겠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어, 찾았어요? 네. 태양아 오늘 천사냐고 유유. 저거야 딱. 어떻게 어때? Rose, you look so beautiful. Oh, so beautiful. Thank you. Gentry Cheng. I love Sorry. You from Malaysia. Love from the Philippines.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Love, love, lots of love. We love you guys.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은 세 번째 곡인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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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씨 한번 소개해 볼까요? 킥킷은 개인적으로 제가 녹음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곡 중 하나인데요. 네. Yes. My favorite. 뭐가 이렇게 딱 들으면 믿음 타게 만드는 이런 노래예요. 뭔가 들으면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흥이. 나는 약간 이것도 있어. 아 진짜요?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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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네. 느낌도 섞여 있고 가사도 보면 너무 너무 재밌고 되게 멜로디컬하고 춤 뭔가 흥이 나요 노래를 들으면 뭔가 모두 따라 맞아, 부르기도 모두 쉬운 것 같고 넓어지는 느낌이랄까 맞아 맞아 이게 속에 네. 있는 그 몸을 가만히 둘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블링크들이 딱 봐도 벌써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리사의 영어 랩핑이 기대가 된다고 많은 팬분들이 과연 영어 랩핑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12시까지 기다려야겠다. 어, 진짜 궁금하겠다. 꼭 기다려야겠네. 아. 로제 씨 마지막 한 곡까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아니길이라는 곡인데요. 어, 되게 갑자기 참해지네요. 네. 어. 안 돼, 안 돼. 이것조차 스포가 될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아니길이라는 곡인데요. 어, 좋아, 좋아. 아, 정말 아니길은 이렇게 무심한 기타 소리랑 기타 소리? 기타 소리랑 기타 소리? 아, 네. 위에 보컬들이 되게 돋보이는 곡이에요. 저희 네 명의 보컬 감성을 최대한 많이 뽐내본 곡인데요. 굉장히 저는 되게 너무너무 정이 많이 가는 곡이에요. 굉장히 저희 또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곡이기도 해서 많이 많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팬분들이 또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이 앨범이랑 함께 한 게 너무 저는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곡이 다 너무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서 네 곡 다 좋아하실 거라고 저희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곡세계를 해봤는데 어디 뒤로 가고 있는 하트를 누르다가 어디 네. 하트를 많이 눌러볼까요? 네. 하트를 누르고 있어요. 제가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336만 어머 337만 9263 이제 일교시가 없어 저 명의 블링크들이 저희와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와 어떡해요. 그럼 정말 부끄러워지네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네. 아, 이쯤에서 이 벌써 방송을 보고 계실 전 세계에 계신 블링크에게 저희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역시 뭘 좀 네. 아시네요. 그렇죠. 블링크 마음 잘 알죠. 불짤 아닌 걸요. 근데 너무 큰 선물 아닌가요? 불짤. 이거 진짜 저희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너무 블링크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선물은 바로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오 예! 어떡해? 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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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렐 것 같아. 진짜 저희가 4일 동안 밤낮을 진짜 새면서 그쵸? 정말 샜어요. 네. 진짜. 키드스 러브의 뮤직비디오 현장으로 한번 다 같이 네. 가볼까요? Oh yeah, let's go. Let's get it. Let's go. 드럼 사운드가 기대 신곡을 갖고 돌아왔어요. 예예예예예.
작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컬러 오는 거예요. 사랑 다 내 거,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 한번 보여줄까요? Let's kill this love. 오, 그냥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포, 아예 대포를 쏴버리고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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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쵸? 걱정할 신경 쓰세요. 말 좋지 않아요. 다음 케이크 보세요.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 제가 먼저 하고 싶다 했어요.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 I'm not sorry. Now okay.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 미래에 제가 노래하는 불화사를 씁니다. 단체씬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달라고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 사실 경쟁이야.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재밌게 보셨나요? 이걸 보고 나니까 좀 뭔가 우리가 그 며칠 밤새면서 고생하고 또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 그러면은 블링크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네. 한번 댓글 대망의 봐야지. 블링크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블링크 네. 어때요? 어때요? 댓글이 제 거는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This is so cool. This is so cool. You are all gorgeous. Somebody says, I'm so excited to dance. 벌써 이 노래 듣고 춤출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춤춰주세요. Sailor Moon Lisa라고 하고 누가 Oh my god, that's too short. 너무 짧다고. The song is so lit. so cool, wow. Amazing. 와, 네, 이게 너무 큰 스포 아닌가요, 여러분? 더 궁금해졌죠? 궁금해요. 네, 네. 이거 보고 저희가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주 작은 스포입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저 이번에 특히나 진짜 스케일을 보고 저희도 매번 세트 도착할 때마다 되게 놀라고 너무 예뻐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다렸다가 같이 봐요, 블링크. 네. 그리고 메이킹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뭔가 팬분들께서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네. 많았죠, 뭐. 어디죠?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이건 참... 바로 평생 기억이 폭발신이죠. 네, 티저에도 나왔던 장면이죠. 평생 기억이 남을 거예요. 진짜 기억이 남을 거예요. 진짜 네.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군무를 군무 촬영을 계속 찍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지쳐갈 때쯤 마지막이라 감독님께서 오셔서 딱 이렇게 뭐가 먼지가 특히 날라올 건데 놀라진 말고 아픈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만 말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먼지가 아니라 그냥 종이, 종이니까 이거 딱 던지면은 그냥 막 몸에 해롭지 않고 괜찮다고. 그래, 진짜. 네. 그래서 아, 네. 아, 네. 하고. Let's kill this. 근데 처음에 괜찮았어. 한 5초 뒤에. 맞고.
진짜 5초 뒤에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갑자기, 이게 와 이렇게 넘어오는데 진짜 영원주의. 이거를 계속 쳐야 되나 계속 좀 쳐야 눈을 못 뜨는데 어떡하죠?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이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포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눈이랑 코랑 입에 먼지가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왜냐면 저희가 한번 이게 폭발을 크게 해야 돼갖고 한 번밖에 못 찍는 신이었고 저희가 이제 다 찍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찍은 건데 한 번밖에 못 한다 해서 놀라지 맞아.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뭐 어떤 거길래 왜 한 번밖에 안 되지? 내가 이랬는데? 멈출 뻔했어요. 이제 막 너무 놀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먼지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딱 멈추려다가 리사가 앞에서 계속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같이 막 쳤지. 진짜 눈을 감고 계속 추면서도 이게 맞아. 맞나 싶었었어요 정말. 맞아, 맞아. 근데 생각보다 신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만큼 더 멋있게 나왔죠. 진짜 저희도 너무너무 너무 보람찬 보람찬 마음에 드는 신 저런 신 나온다면 100번은 더 찍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막 메이킹 보면 우리 다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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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봐 선풍기 같은 걸로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네 이제 저희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네 어디 있죠? 쭉 이거 딱 이거인가 보다 내 위에 있는 건가 네. 보다 이게 아니에요? 뭔가 이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사실 이게 저거네, 저거에 저거. 조금 뒤로 간 모습이에요 네 사실 인트로만 보면 이런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쭉 네. 빠져나오면 저희 멋있는, 아우트로 진짜. 때 쓴 네. 이런 멋있는 군무 네. 세트가 네. 또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아우트로에서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군무를 보여드릴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계속 유도를 하시네요. 네. 저도 보고 싶게 만드는 언니의 말솜씨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다음 사진은 저희 골목신. 아, 이 골목 너무 좋았었는데. 네. 진짜 여기서 추억을 꽤 많이 만들었네요. 느꼈어.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때 약간 프리스타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약간 저희가 한 곡을 쭉 틀어놓고 그냥 진짜 그냥 막 이 뒷골목에 있는 네 명의 좀 멋있는 여자애들처럼 한번 프리로 해보자 했는데 저기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지를 했는데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리사가 그걸 집어서 막 반 찢더니 저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진짜로 막 이러는 게 그 장면을 찍혔어요. 뮤직비디오 나올 수도 있어요. 언니. 멀리서 봤거든요. 맞아. 근데 일단 리사가 웃겨. 집었어. 신문지를 집고 봐. 그 언니랑 크로스를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빼서. 리사가 갑자기 막 그것도 되게 멋있게 찢어요. 막 표정도 막 이래. 그러더니 그걸 지수 언니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맞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읽던 것도 뺏고 자기가 찢어서 나한테 던지고 그냥 아니 이거 뮤직비디오인데 근데 왜 되게 웃긴 게 내가 막 앞에서 막 하고 또 뒤를 보면 리손 자꾸 이게 이거 읽고 신문을 읽고 있어 이렇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프리스타일에 또 프리스타일 하면 리사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그때 또 많은 걸 하셨잖아요. 네, 고개 움직이는 것도 남다르시잖아요.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골목신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신이니까 자세한 거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역시 그럼 이제 마지막 단체 세트를 한번 볼까요? 네 네 번째 사진은 바로 와우. 하트 덫 사진입니다. 이거. 하트 덫. 하트 덫. 네. 아, 그게 덫이라고? 이게 앞에서 보면은 하트 모양이고 네. 좀 딱 가까이 이렇게 멀리로 딱 빠졌을 때 뭐래? 아니요. 가까이 보면은 동그란 건 새였어요. 가까이 가면은 뭐죠? 가까이 가면 덫이죠. 멀리 가면 가까이 가면 덫이죠. 하트. 어쨌든 저희가 하트로 된 덫 안에 있는 것처럼 네.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신이니까 뮤직비디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근데 진짜 저 덫은 실제로 진짜. 봤을 때 저기 너무 들어가기 무서웠어요. 진짜 덫 같아가지고. 맞아. 저희가 막 혹시 다치나요? 다치는 건 아니죠? 나중에 다치시려나요? 네. 맞아. 블링크가 언니들 힘들었지만 재밌게 찍는 것 같아서 찍은 것 같아서 더 좋아요. 네. 저희가 진짜 좋았어요. 더 좋아요. 블링크가 이걸 다 보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해요. 더 트랩 오케이. 맞아. 더 트랩.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각자 개인 촬영을 할 때는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리사 씨부터 한번. 아, 네. 리사 씨부터. 아니요? 저부터 할까요? 로데스 부터 할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건가요? 네. 오. 이건 아니에요. 어디가 네, 이게 아, 그냥 아닙니다.
별로 뭐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특별한 신이에요. 뭐 길거리인데 여기서 아까 그 비하인드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운전을 해요. 비록 제가 운전은 잘 못하지만 그냥 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감정과 뭐 이런 거를 해봤지만 뭐 잘 나올지는 저도 이따가 봐서 알겠죠. 아니 팬분들은 이미 로제가 운전을 카리스마 폭발. 개인적으로 직접 되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네. 뭔가 강력히 싶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했는데 네. 분노의 그 운전 연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다 해보셨나 봐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잠깐만, 분노의 운전? 분노의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 찾아보도록 하겠어. 제가 못 봤나 봐요. 네. 제니 씨. 그럼 제니 씨는? 들쑥날쑥이네요. 네. 그럼 전 젠디기 볼래요. 아, 네. 젠디기라니요? 오늘은 그치. 일하는 제니예요. 아, 일하는 제니? 돌아와보세요. 젠더. 네. 제 거는 이게 뭐야? 세트 진짜 예뻤어요. 이건 백조예요. 백조가 블랙 앤 화이트 백조. 백조하면 또 이제 블랙 스완, 화이트 스완 있잖아요. 그 백조들이 이렇게 입을 맞대고 있는데 그게 하트인 거죠. 멀리서 보면. 이게 곡 가사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거는 네. 진짜 또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에서 아직... 통해서 맞아, 맞아. 뮤직비디오 통해서 봐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너무 개인적으로 세트를 보고 진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와우 이랬어요. 와우. 뒤에 보면 되게 노을진 이런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또 처음으로 와이어를 탔거든요. 아~ 와이어, 아픈 와이어.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했어요. 다들 와이어 엄청 아프다고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즐겁게 막 혼자서 위에서 파닥파닥대면서 잘 찍었습니다. 되게 파닥파닥.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파득, 파득. 촬영이었어요. 그럼 지득 씨? 네. 지득 씨. 지득 씨도 들으셔야죠. 네, 이거는. 이게 뭘까요? 뭘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보름달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또 뮤직비디오 아직 메이킹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탕인가요? 레요? 뭐지? 사탕 같은 거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진짜. 저도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근데 해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를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홍보 혹시 저희 팀 홍보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제가 말하려다가 진짜 이거 메이킹 안 나왔길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한번 궁금한 점 몇 개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정말 즐거웠다는 점 하나는 제가 확실히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작은 이게 뭔지, 네, 이게 뭐였는지 잠시 후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과연 네. 사탕일지.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리사 씨. 네. 이거 진짜 얘기해줘 빨리. 멋있는 너의. 이거는 그 편의점 마트 마트인데 딱 다 이런 시리얼 판이 마트인데 정말 리사 씨는 네. 그런 거 없네요. 막 아니 알려주기 싫어. 네 이거는 네, 마트에 아니요 시리얼 뭐야? 제가 무엇을 했고요? 딱 봐도 마트인데 다 시리얼 있잖아요. 아니 저기 이것도 딱 봐도 뭐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아 그래요? 지수 씨는 이렇게 미스테리함 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력 다시 네. 해볼게요. 네네. 네. 네, 여기 딱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 같은데 단어 까먹은 사람 같은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얼의 의미가 궁금하네요. US 네, 누가 됐어? 시리얼의 의미가 궁금하신가요? 이런 것도. 아, 혹시 여기 시리얼의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통해, 뮤비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 그거를 통해! 뮤비를 통해서 네 시리얼의 의미가 궁금하네요. 아무것도 얻은 건 없네요. 이 사진을 통해서 네. 사실 아까 메이킹에 많이 나왔지만 맞아요. 근데 네 메이킹에서 보셨네요. 아, 뭐야 되게 뻔뻔해. 괜찮아요. 뭐죠? 아 근데 제가 리사 씨 촬영을 이어서 하느라고 좀 촬영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와 정말 저희 맞아. 팀에 저희 팀이 워낙 글로벌하고 막 그렇다고 말을 하잖아요. 전 정말 제 해외 가수분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아니 정말 그만큼 뭔가 색다르고 제스처와 스웩이 남달랐어요 리사 씨가. 아, 진짜? 네 진짜예요.
아 근데 맞아. 이거 말해도 되나? 제가 찍고 있는데 제니 언니께서 아 제니 언니 계속 걱정 중에 네 제니 언니가 옆에서 이거 이 불 아, 조절 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따 이게 네. 아 이 비하인드 안 나와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꼭 네. 제가 그 영상을 풀어달라고 할게요. 제가 직접 네. 리사를 위해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네. 네.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언니 덕분에 되게 멋있게 딱 이렇게 조명 딱 나왔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렇게 그러면 뮤직비디오 비하인드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려주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죠? 네? 리사 씨가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Kill This Love 저의 앨범! 네, 잠시 박수를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앨범 커버를 들고 나왔는데 아직 열심히 한 장 한 장 준비하고 있어서 실물을 갖고 나오지 못했지만 네. 조금만 기다려줘요 블링크 정말 한 올 한 올 저희가 네. 밤낮을 정말 새가면서 진짜 막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대신 로제 씨가 한번 네. 앨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블랙 그리고 핑크 버전을 갖고 나오게 됐고요. 새로운 곡 네 곡 그리고 뚜두뚜두 리믹스 한 곡, 그리고 거기 안에 포토북 양면 포스터, 포토카드, 와, 스티커, 대박! 와, 네, 구성을 준비 중인데요. 네.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저도 사고 싶은 앨범인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앨범에는 블링크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저희의 마음을 정말 잔뜩 담았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 마치 이거 아는 말처럼. 그렇죠. 저희 항상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코너를 만나볼까요? 마지막 코너 만나기에는 조금 벌써? 빠른 시간이긴 한데 일단 만나보죠. 일단 만나보죠. 네. 바로 블링크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시간. 바로 나 이거 되게 기대됐어. 다들 들어주세요. 아 저희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만 하면 텐션이 너무 올라가요. 너무 즐거워할 것 같아. 네. 어떡해. 이번 시간은 뭐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아, 이번 시간은 블링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시간 바로 킬 오어 러브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되게 래퍼 같았어요. 다시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게 다 해결해 줄 거지. 네. 많은 블링크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킬 아님 러브로 답하는 시간인데요. 네, 킬은 아무래도 아니라는 뜻이고 러브는 맞다는 뜻일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 순간 역대급 500만 뷰 돌파 하트수 3억. 500만? 500만이라서 방금 500만? 플리즈. 우리 팔로워 수 아니야? 플리즈. 다들 봐주시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팀에 타서 저희 영어로도 태국어로도 한마디씩 드릴까요? 네, 감사 인사를 네, 한번 드려볼까요? 네. 더 많이 봐달라고 네, 그리고 리사야 더 많이 봐달라고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뮤직비디오 봐라 블링카 ขอบคุณนะคะ ที่ดู V Live อยู่ตอนนี้ ต้องขอบคุณมากนะคะ แล้วก็อย่าลืมกด ฮัตชื่อ โอเค알아들었어. 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Hi Blinks, we're here to promote our comeback. We would love it if you guys press the little heart down the bottom. Oh yeah. I'm trying to translate her, but anyway, thank you everybody for tuning in. We're really excited for the music video to come out. So yeah. 오. 진짜 여기 누가 Do you love Blink?라고 물어봐 줬어요. Is that a question? Oh. Oh. Of course we love you guys. 오? 와, 저는 잠시만. 댓글을 읽어보려 하는데 네. 댓글이 막 멈춰서 저도 이게 되게 이상하네요. 너무 태국어 댓글도 되게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리사 씨. 급? 갑자기? 어? 멈췄어. 갑자기 멈춰서 조용해졌네요. 그러면은 가보죠. 자, 네. 코너로 고, 고. 네, 각 질문을 듣고 나서 있다 그러면 love, 네. 없다 그러면 kill을 들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각자 kill 혹은 네. love 팻말을 들어주세요. 알았죠? 네. 다들 알아들으신 거 맞죠? 네. 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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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어? 어? 뭐죠? 외국에 살았다. 선생님. 난 그렇게 배웠는데.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선생님. 아니야. 리믹스. 네네네네네로 알았는데. 어? 그렇게 질 대답을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네네네. 네 그러면은 네네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백 전. 네. 네. 컴백 전. 블링크들에게 컴백 스포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컴백? 아니면 이번 거? 네, 이번 컴백이요. 이번. 이번 컴백. 'Till This Love'만 포함이에요. 네. 아. 오케이. 아, 뭐야? 기억이 안 나네. 3, 2, 1. Love. 맞아.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었죠, 멤버들. 자, 어떤 걸 하셨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SNS에 포스팅을 했어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하트였는데 이게 쪼개진 하트인데 안에서 Love will tear us apart 라는 그런 좀 슬프지만 깊이감 있는 글이 써있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곡의 맞아. 스포였습니다. 저는 스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했어요. 저도 스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뭘 하면은 혹시 그걸 스포라고 생각하실까봐 생각하다 생각하다 못했어요. 네. 근데 스포는 안 했는데 스포 같은 행동을 조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죠? 어떤 거예요? 약간 그냥 막 뭔가 귓속말 우리 막 귓속말하고 저희가 브이라이브에서 브이라이브에서 저희가 막 귓속말 이런 다음에 막 속말 맞아 아마 그때 저희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소딱소딱 귓속말 네. 굿. 마음의 소리가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오네.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못해서. 아 스포 할 줄 몰랐어요. 네, 스포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첫 티저 나오기 전에 그때 올린 거라서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맞아 맞아. 터뜨렸어요.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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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극복하고 싶은 나만의 나 약한 모습이 있다, 약한 없다. 모습. 약한 모습. 네. 나 약한 모습. 감사합니다. 1, 2, 3. 하나, 둘, 셋. 아니요. 아유, 러브. 네. 있다? 있다. 언니 왜 없어요? 나? 왜? 지수시잖아요. 김지수잖아요. 와이나! 와이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네. 아. 김지수잖아요.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네. 로제 씨는 뭐가? 저는 가끔씩 이제 숙소에 있다가 지수 언니가 너무 너무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너무 참고 싶다가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제 한 입을 먹게 너가 되는. 너가 극복 못한 거구나 먹은 네. 거니까. 네. 아 그런 음식에 대한 나약함을 네. 이기고 싶다. 네. 꼭 먹어야 되는 그 네. 얼마 전에 배가 부르면 그게 몸이 따라간다. 몸이 따라. 저도 얼마 전에 먹고 있는데. 로제 씨가 상습범이시네요. 그렇죠. 뭘 먹고 있으면 한 입씩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한 입만요. 극복 못해요 절대. 저 한 줄만요. 네. 그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 이게 저랑 상관없이 얘가 먼저 가면은 이게 얘가 가? 아 얘가 이렇게 끊는 이렇게 끊이는 대로 이렇게 먹는 거. 아 그렇구나. 아 무서워. 네. 맞아 맞아. 제니 언니는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런 막 멀미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져. 멀미 이게 뭔가 사실 아, 너무 부르고 싶어. 나 부르고 싶어 그 노래 파트. 나약하다고 했을 때 끈질끈질거리는. 진짜 뭔가 그게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요? 그게? 근데 만약에 안 됐다면 정말 궁금하잖아요. 제가 네. 태생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나 막 그런 걸 봤는데 내가 참을성이 없는 걸까? 뭘까? 네. 멀미 막 이게 차멀미나 배멀미하잖아. 그 움직임을 같이 이렇게 하라고. 아 진짜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왜 말 탈 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저의 나약함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은 팁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아 두 번째는 이번 뮤비 찍으면서 또 느꼈는데 제가 잘 놀라요. 아 맞아. 좀 그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되게 당당하고 되게 멋져. 그런 거 잘 뚫어갈 것 같은데 네. 막상 가면 네. 제일 별로야. 제일 못하고 그런 게 너무 별로네요. 아니 아니야. 네, 그런 나약함을 이기신다. 파이팅. 그러면 리사 씨는 리사 씨가 의외인데요? 뭔가 없을 저요? 것 같은데? 저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맞춰야 돼. 아, 나 알 것 같아. 아, 주사기. 맞아요. 아, 맞네요. 저 뾰족한 맞아. 거 진짜 무서웠는데 맞아. 제가 잘 아픈 아, 잘 약간 몸이 약간 가끔 약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막 감기 걸릴 때나. 근데 이게 팔사도 그냥 바늘만 봐도 그냥 팔사. 벌써 팔사도 팔사도 엉덩이 주사 팔사 주사 우리도 몰라 팔사도 안 무서워요. 저는 제가 저번에 채영이랑 같이 맞으러 갔었어요. 저 영양 같은 게 걸렸는데 이제 영양 같은 게 걸렸다 감기가 영양 뭐 부족해서 알아들어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거야. 채영이가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먼저 아, 하겠습니다 귀엽나. 이러면서 제가 딱 하면서 귀엽나. 바로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무릎에 저는 언니도 있어서 언니도 맞으러 그 독감 주사였어. 독감 주사였다. 근데 맞고 리사가 저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리사 진짜 맞고 막 저는 자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팍 하고 제 무릎에 진짜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막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너무 과하잖아요. 아팠거든요. 맞아. 리사 너무 장난이 과한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랬어. 너 머리는 안 아프니? 막 리사 막 너무 심하잖아. 너무 아파. 이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래요. 막 추운가 봐요. 그래서 리사 너 왜 그래? 이랬는데 쓰러진 거였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맞아. 웃겼어. 상황이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데 리사는 이거 막 아, 제가 먼저 맞을게요. 이렇게 하고 채영이는 여기 딱 부딪혀보자 아! 리사야 장난이 너무 아파. 리사 너무 아파. 너 머리는 안 아프니? 너 머리 너무 웃긴 거 그게 나 막 어? 근데 다행히 제 무릎 위에 떨어져서 다행이죠. 맞아요. 조심을 아, 저도 너무... 이번 뮤비 촬영하고 리사가 그때 유난히 더 바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 몸이 아파서 리사야 이거 주사라도 팔사라도 하나 맞아라 그랬는데 못 맞아. 언니 저 그거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뭐 약이라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면서도 되게 안쓰러웠어요. 나도 까먹고 리사한테 리사 너 침 맞아 했지 진짜 맞아. 맞아. 헐 안돼 안돼 큰일 나요. 네? 네 저요? 아 다들 극복해 내길. 네. 질문 하나 더 하자.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이번 앨범에서 네. 바꿔 불러보고 싶은 아. 파트가 있다 없다. 자 그러면은 자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언제 어디서 부르게 될지 몰라요. 네 하나 둘 셋 오 야 저 있어요. 어디죠? 근데 한 줄 불러도 돼요? 아니야 아니요 부르다니. 여기 뭐, 홍보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서 어느 노랜지만 말해줘. Kill This Love의 리사 파트입니다. 아~ 리사 나오자마자 네 그러면 그, 살 아주 살짝 가사만 팬들, 알려주면 돼요. 팬들 반응이 지금 스포해도 돼요 여러분. 안 12분 남았어요. 아 진짜요? 12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주 살짝 이거 어때요? 아니면 말은 안 하고 그 음만 뜨면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근데 안 하고 그냥 만 해. 오케이. 이렇게 막 그걸 진짜 너가 너 파트가 됐다 생각하고 이걸 해. 아 네. 5, 6, 7, 8. 아. 알죠. 잘했어. 뭔지 알지. 잘했어. 기대가 되네요. 그 파트. 되네요. 지선이는요? 저도. 네. 저는 근데. 킷킷에서 리사의 2절 파트요. 아 진짜요? 가능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되게 멋있어. 오케이. 셋, 에잇. 네, 여기까지. 아~ 하나만 얘기해줄까요? 둘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예요. 무슨 이유죠? 어떻게 보면 같은 파트라고 잠시만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이유일까요? 잠시 후에 노래를 아~ 아니 근데 그러면 오리지널로 한번 보실래요? 오리지널은 두 곡 다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로제씨 러브에서 네. 리사 씨 파트 5, 6, 7, 8
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키키셋에서 리사 씨 파트 시작. 비슷해, 비슷해. 굉장히 잘 따라하셨네요. 똑같았어요. 와, 역시, 역시. 근데 되게 그게 있다? 우리는 보컬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둘 다 랩을 해보고 싶어서. 맞아. 네,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키를 해서 네. 네,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반응. 불러줘, 제발. 점점점. 불러줘, 제발. 점점. 나중에. 이 영상에 입히시면 되잖아요. 맞아, 능력자들이죠. 와, 능력자들. 재밌는 영상이 하나 네. 탄생하겠네. 죄송해요. 네. 아 그런 방법이. 언니 우리 뛰어 네. 뛰어줘. 시 그 내가 한 거 시작. 뭐야? 내가 한 거. 아 시작. 오, 오케이. 오, 되게 멋있었어. 네 와,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멋있었던 거 맞아요? 네. 아, 네네네네네 넘어갈게요. 아, 잠시만요. 이 실시간 뷰 지금 600만 뷰에 아, 하트 와. 수가 3억 7천.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 기념으로 제니 씨가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아, 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어. 나만이 아는 멤버들의 TMI가 있다. 어, 있어요. 저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잠깐만, 뭐 하자. TMI. 잠깐만. 아, 이건 뭐 다 아, 있죠. 근데. 저희 같이 산 지 지금 6년이 다 돼가는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해도 돼요? 네, 그거죠. 리사야, 말해도 되겠니? 아, 리사야, 너 괜찮겠어? 너가 만들어준 TMI 말해도 되겠니? 오케이. 이건 진짜 뭘 말할지 모르겠다. 진짜. 로제 씨부터.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제가 얼마 전부터 리사의 잠버릇을 알게 됐는데요. 아, 알 것 같아, 나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멤버분들은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 저 되게 많이 봤단 말이죠. 네, 리사의 딱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리사 자고 있으면 어떻게 자고 있냐면요. 한 팔을 되게 멋있게 뭔가 되게 맞아 맞아. 나름 유혹적이게 되게 이렇게 무조건 팔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깰 때가 진짜 만세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깰 때도 이렇게 깨요. 그대로 깨요. 저요? 저요? 얼마 전에 다 같이 목격해서 아주 맞아, 재밌는 네.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리사 씨의 TMI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면 제 TMI는 아 이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짧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리사가 제 귀에 대고 계속 화장실을 가는 얘기예요. 아 어, 넘어갈게요. 더 이상 네, 더 이상의 코멘트는 달지 그만, 않겠습니다. 그만. 무조건 네. 한 명한테는 말. 네. 알고 싶지 않아. 네. 정말 TMI. 저는 로제 씨, 로제 씨의 이게 TMI가 될지 모르겠는데 로제 씨 방에 뭐가 되게 많아요. 아, 몰랐죠, 블링크. 근데 뭐가 짐이 많습니다. 빽빽히 네, 쌓여 있어요. 이게 거의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네, 진짜 테트리스예요. 방이 테트리스예요. 진짜 머리 저 진짜 머리 써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넣어야 되지 하고 진짜 이걸 빼면은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뭐 이거를 넣고 여기 위에다가 이걸 쌓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작아가지고. 채아가 이건 뭐야? 채아 이건 뭐야? 맨날 이래요. 뭔가 맞아. 재밌게. 어쨌든 확실한 건 두 명이 나란히 걸을 순 없는 방이에요. 맞아. 네. 거의 이렇게 많아요. 줄로 줄 서서 걸어야 돼. 테트리스. 리사 씨가 아 이것도 채영이인데요. 아 네. 채영이가 약간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엄청 먹다가 이제 딱 슈트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까먹는 거 있는데 아. 제가 항상 리마인드해주는 거 네. 있거든요. 이걸 말하다니. 근데 딱 여기까지 말할게요. 어, 뭐야? 야 그럼 더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 말할 수 있겠다. 맞아 맞아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말이죠. 아 맞아요. 들으세요. 아 네. 네.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네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막 입에 이렇게 막 뭐가 묻어 있거나 막 그럴 네. 때가 많아요. 막 기 먹을 때. 입에요? 확실히 네. 입 맞아요? 입 안에 있는 치약. 치약이랑 입술. 치약이랑 입술. 오 치약. 흥미롭네. 아 치약에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뒤에 말 치약. 치약이 치약. 보안의 치약 안에 음식이 묻어 있다. 보안의 치약. 이 와중에 이렇게 제가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와중에 저 되게 막. 갑자기 뭔가 다들 이걸로 가리고 한번 쓱 쓸어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밝게 웃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TMI 얘기하는 도중 네. 지금 Kill This Love가 나올 때까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상해 이상해 나 진짜 긴장된다.
그러면은 제이 씨가 마지막으로 한번 활동 계획을. 아 활동 계획. 아, 네. 활동 계획. 네. 갑자기 진지해. 활동 계획 말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코첼라 공연과 미주 투어를 함께 시작을 해서 미국으로 떠나서 해외 투어를 열심히 콘서트를 돌아서 전 세계에 계신 블링크를 만나 뵙고 올 예정이에요. Oh, yeah. 그리고 물론 오늘 12시에 공개되는 Kids Love로 여러분을 이번 주말부터 만나게 될 거니까요. Yay.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Oh, yeah. 아, 네.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데, 너무 떨리니까. 떨리니까 우리. 응원 댓글을 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떨리니까 우리가 질문을 네. 만들어서 해봅시다. 아, 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네, 재밌어요. 하자, 하자. 네. 여러분, 심심한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 질문을 보내주는 블링크는 없나요? 저희에게 궁금한 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이번 Kill This Love 앨범의 최애곡은 뭐다? 오 최애곡 아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너무 다 걸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활동하면서 달라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지금 맞아.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랑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재밌어요. 근데 못 고를 것 같아요. 다 너무 많은데. 그래도 골라 보면 좋잖아요.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골라 봐요. 진짜 뭐죠? 다 저희 노래인 걸요? 저부터요? 네 저희 아니 네. 아, 제목은 말하셔도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제목은 제목은 이미 제목은 멜로디 다 나올 거래 가지고 아니길. 아 네. 맞아. 근데 네. 리사가 근데 리사 열창을 맞아. 네. 아 여기까지 네. 네. 리사의 열창을 들을 수 있는 곡이 있다고? 맞아요. 어디에? 맞아. 이게 4분에 공개되는 블랙핑크 앨범에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ill This Love인 것 같아요. 그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이 노래 아무것도 없이 딱 트랙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 기억에 남아서 Kill This Love 고르겠습니다. 저는 뭔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항상 키킷이 너무 좋았어갖고 키킷이 아 지선 언니의 키킷 빵 너무 귀엽지 않나요? 키킷 좋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로제 씨는요? 저는 Don't Know What To Do. 진짜 신기하게 빠르게 골랐어. 어 그렇네요. 근데 이거 짜지 않았어요. 짜지 않았어요. 진짜로. 네. 전 Don't Know What To Do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희의 그 소녀소녀한 감성도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는 네, 했을 것 같아요. 일본 남아 있을지 네, 말지는 모르겠지만 있을지 말지.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Don't Know What To Do.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최애곡도 저에게 꼭 나중에 알려주시고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준 전 세계 블링크 분들 너무 고마워요. 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감사하게 지금까지 670만 명의 블링크 분들과 하트수 4억 2천만 와우. 개 뭐죠? 2천 개? 4억 2천 개의 하트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만큼 응원을 받은 만큼 저희가 이번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 아직 아니야. 네. 1분 30초 남았다고. 태우어도 그럼 영어로도 영어로도 태우어도 네. 시작. 과거 Come Back Love Me, Come Back Kill This Love, Album Kill This Love มีทั้งหมด 4 เพลงแล้วก็มีตุ๊ดๆๆ Remix อีกหนึ่งเพลงก็เป็นเพลงที่พวกเราชอบกันทุกเพลงเลยแล้วก็ดีทุกเพลงจริงๆก็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ฟังเยอะๆนะคะแล้วก็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พวกเราด้วย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 네,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네, 지수 씨. 네. 네 뭐죠? 하면 돼요. 네. Thank you everybody for tuning in to our comeback V Live. We prepared so much for this comeback, and so we hope you really, really like what we have prepared for you. Thank you always for all the support and love. And yeah. 네 이제 진짜 드디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떡해? 블링크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봐야 되잖아. 네. 네. 근데 되게 이번 현실감이 좀 없어요. 뭔가 맞아. 안 느껴져요. 뭔가. 근데 빨리 노래가 너무 나오면 오랫동안 기다려요. 노래를 빨리 듣고 싶어요. 전곡을. 맞아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진짜 처음 보는 거라서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곧이에요. 이제 곧이에요. 잠깐만.
아직 힐드슬라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래도 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5, 4, 3, 2, 1 긴장해.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now the